자, 보령으로 가보죠.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뭐 전통의 제약주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자, 듬직한 보령을 보도록 할 텐데 매수 가격 보겠습니다. 1,800원 3%. 지금 조금 위 정도예요? 3% 좀 작긴 하네요. 자, 보령에 대한 기대감들은 제가 몇번 그전에 좀 들어본 바가 있는데 말이죠. 이게 7월 저점이 7,400원대에서 여기까지 슬슬 계속 올라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? 그 전에 올라가서 내려왔던 거에 비하면 아직 올라갈 여지가 많아 보이긴 하거든요. 약간 정찰병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. 맞아요. 높아서. 예. 자, 3% 갖고 계십니다. 자, 보령에 대한 전망 단기 대응을 여쭤보셨네요. 보령이 짧게. 단기로 볼 만한 종목일까요?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전문가님, 보령 단기 괜찮을까요? 그러니까 이거 단기는 이미 나온 거예요, 여러분. 또 나오지 않습니까? 령령 령, 령, 한계령, 영영 죽겠지로 갈 뻔했어요. 보령, 세번 진단해 줬고요. 가장 최근 진단이 12월 1일이고요. 이게 어떤 분 전화 와가지고, 쫑보기가 좋다라고 해서 갖고 있었다. 근데 다 내려왔는데 어떡하냐. 여기 보세요. 내가 좋다라고 해서 갖고 있었다. 그럼 계속 갖고 가야지. 뭘 이걸 물어보냐. 하고서 진단해 주고 있는 장면, 바로 3주 전 얘기입니다. 그리고 저때 기술적으로 가장 기초적으로 얘기한 게 12,500원대였잖아요. 요 N자형의 목표치. 얘기하겠습니다. 보령. 이런 주식을 단기 대응을 생각하느냐? 질문하신 그대요. 자격 없습니다. 이런 거는 장기 투자하는 주식입니다. 굳이 단기를 물어보면 얘기 허겄습니다. 12,500원에서 13,000원이에요. 대신 중기는 훨씬 더 올라갑니다. 그러면 내가 이것까지는 안 돼요. 이거 너무 이거 소형주라. 아니, 그래도 이거 내가 이 회사를 알기 때문에 이거 2,200명 넘어가면 내년도, 이건 내년도고요. 여러분, 지난번 10월 달에 보셨죠? 내가 얘기하는 중장기 목표가에 기본적으로 얘기해 줄수 있는 게 주성 엔지니어링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매일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. 2024년을 통으로 보거나 분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. 매일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, 올라갔다, 내리갔다, 올라갔다, 내리갔다. 그 올라갔다, 내리갔다, 올라갔다, 내리갔다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유한양행. 다시 유한양행 상승세 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? 88,000원에서 5만원으로 확 죽여버리더니 지금 7만원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죠? 좋은 주식을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에 대한 팁도 드린 거예요. 단기적으로는 고자리지만 이것도 2,200명을 만드세요. 보령이라는 주식을 싸게 사서 장기 투자했을 때그 가격을 안 가면 내가 이종복도 아니다라는 얘기하기엔 좀 자신이 에라 모르겠다. 한번 결정했으면 이 내가 얘기하는 그 가격을 안 가면 미스터 시단 안 나올게요. 끝!